최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건설업체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사무실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고용노동부 수사관들과 경찰관들이 파란색 박스들을 들고 줄지어 나옵니다. 같은 시각 제주대학교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 만에 끝났고, 해체 계획서와 안전교육과 관리 감독 자료, 철거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붕괴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뭐 철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 이행됐나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 교육 안전 조치가 적정했나 여부를 노동부와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철거 작업이 계획서에 명시된 순서와 다르게 진행됐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설업체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소장과 철거업체의 실질적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일단 그거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50억 원 이상. 기숙사 신축공사 전체 공사 금액이 300억 원이어서 적용 대상이지만 또 철거 작업만 따지면 4억 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공사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경찰도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